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제 채널에 다시 한번 놀러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해 주시고 또 가장 많이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겨울 아우터 하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이 정말 추워서 구매했던 롱패딩들이나 뭐 숏패딩,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뻐서 구매했던 겨울 코트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특정 제품을 하울로 들고 오면 한 7개 정도를 딱 정해서 들고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개로 추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 가격대도 좀 다양하고 종류도 좀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아우터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아우터들을 구매를 했는지 빠르게 보여드리기 전에 혹시나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저는 패션 뷰티 영상을 찍는 한별이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서 더 많은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그럼 진짜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잘 입고 다니는 롱패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짠! 이 제품입니다. 얘는 이제 정말 정말 길어요. 정말 정말 쭉쭉쭉쭉쭉 올라갈 정도로 한 무릎 밑에 정강이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고요. 일단 제가 얘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컬러.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라이트한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너로 어떤 제품을 입어도 좀 아우터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느낌 없이 좀 컬러가 죽지 않고 전체적으로 코디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컬러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굉장히 핏이 박시예요. 그래서 일단 장점은 안에 어떤 제품들을 막 껴입어도 답답하다거나 꽉 끼는 느낌 없이 네,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 오늘도 방금 입고 나갔다 왔거든요. 이 코디 그대로 입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니트 가디건을 입고 얘를 입어도 꽉 낀다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보온성도 정말 좋고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가벼워요. 겨울 아우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따뜻해야 하지만 코디도 좀 예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면에서 정말 합격. 이거 하나 있으면 데일리룩에 문제 없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추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아우터도 역시나 롱패딩인데요. 바로 짠! 이 제품. 사실 저는 원래 패딩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롱패딩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한국이 정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패딩이 아니고 막 이렇게 꽁꽁 싸매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까만 색깔 패딩이 하나 있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블랙 롱패딩들이 다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을 보면은 너무 딱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좀 나서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얘는 이제 제가 스타일난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포인트가 없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큰데요.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던 캐주얼하면서도 너무 스포츠웨어 느낌 안 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입고 다녔을 때 저희 엄마께서 그거 뭐 남자 거 되게 뭐 엑스라지 사이즈 입었니? 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굉장히 부하고 빡시해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얘가 진짜 루즈해서 주머니가 꽤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롱패딩과 함께 제가 요새 번갈아가면서 입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음 제품은 바로 짠! 이 제품! 이것도 제가 스타일난다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얘는 이제 롱패딩이 아니라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숏한 기장의 숏패딩입니다. 화면에 컬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회색빛이 살짝 도는 첫 번째 소개했던 것보다 밝은 그레이의 컬러예요. 일단 제가 원래 롱패딩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롱패딩보다는 사실 숏패딩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무 춥지 않을 때는 이 제품을 입으려고 이거를 같이 구매를 했어요. 얘도 보시다시피 정말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뭔가 너무 벙벙하거나 빡시하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얘도 이제 적당히 따뜻하고 가볍고 좋았는데 아무래도 목 부분이 조금 허전해 보이거나 추워 보일 수가 있어서 이제 목 위에까지 올라오는 하이넥 목폴라 같은 제품들이랑 같이 매치를 하고요. 아니면 머플러를 꼭 두른다든지 후드티랑 주로 매치를 하는 제품입니다. 컬러도 너무 새하얀 그런 하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칙칙한 컬러도 아니라서 제가 코디했던 짙은 녹색이나 아니면 무채색, 핑크 계열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짧은 기장에 패딩을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격도 6, 7만 원대였는데 네,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 다음은 또 정말 정말 예쁜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아우터인데요. 바로 짠! 이거! 얘는 이제 서스데이 아일랜드의 다운 자켓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에는 와펜이며 컬러감도 예쁘고 큼직큼직한 이 주머니 때문에 몸이 이렇게 밋밋하거나 부해 보이지 않아서 네, 좀 더 포인트가 사는 것 같아요. 서스데이 아일랜드 아우터들이 진짜 예쁜데 이거는 정말 정말 예뻤어요. 근데 제가 더 좋았던 거는 얘가 이제 시즌 오프 상품이어서 원래 45만 9천원인가? 49만원인가? 그 제품을 11만 7천원인가 8천원에 구매를 했어요. 딱 보자마자 진짜로? 레알? 현실? 이러면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실물 받아보자마자 진짜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얘가 세일하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놓치실까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세일 소식을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구매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그래도 표시를 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조금 더 구매한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세일하는 거는 유튜브에 올리면 너무 늦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먼저 이야기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꼭 팔로우를 해주세요. 다음은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인데 바로 짠! 이 누아 코트! 제가 브랜드 누아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 코트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나왔더라고요. 이 핑크 색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 짙은 브라운이랑 베이비 핑크 양털이 너무 잘 어울려서 보자마자 진짜 우와 너무 예뻐 이건 사야 돼 이러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강이까지 다 덮는 그런 기장이고 이렇게 큼직한 주머니가 양쪽에 있습니다. 사실 얘가 가장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포인트는 이 컬러인데요. 그거 이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핏이에요. 왜냐면 핏이 보면 딱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거든요. 살짝 오버핏 느낌이지만 반듯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핏입니다. 정말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뭐 미팅하거나 이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코트 너무 예쁘다고 어디 제품이냐고 물어봐 주셨을 만큼 실물과 핏이 진짜 예쁜 코트예요. 그래서 겨울 코트를 찾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요. 아니더라도 느와는 진짜 디자인이 예쁜 게 정말 정말 많은 브랜드예요. 제가 더보기란에 표기를 해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다음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코트고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패턴도 너무 예쁘고 이 양털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는 이제 살짝 힙 라인을 덮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런 기장의 코트인데요. 살짝 기온이 올라갔을 때 입으면 적당한 정도입니다. 왜냐면 얘가 진짜 얇아요. 아니 양털이라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100% 추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따숩따숩한 양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일단 11만원인가 12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는데 사실 그 가격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지만 저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제가 찾고 있었던 그런 디자인이라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주름져 있는 플레어 스커트, 뭐 미니 스커트나 아니면 롱한 스커트 둘 다 예쁠 것 같고요. 앵클 부츠나 아니면 사이하이 부츠 좀 높게 올라오는 그런 부츠들이랑 매치를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 이렇게 입어도 베레모랑도 잘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소녀소녀한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라서 네,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자라에 이번에 크게 마음에 드는 아우터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제품이에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제품! 이거! 이거는 아마 지난번 제 아우터 하울을 보신 분이라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세인트 페인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제 작년 아우터 하울에도 나왔던 브랜드인데요. 얘는 이제 엉덩이를 전부 다 덮는 정도의 기장이고 이런 디테일을 갖고 있는 여기에는 이렇게 호피 무늬가 있는 다운 자켓입니다. 얘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구매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세인트 페인이 진짜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이거 둘 다 제가 10만원대 초반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세일할 때 구매하면 진짜 완전 꿀처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작년에 정말 잘 입고 다녔는데 제 동생이 탐내가지고 올해 갖다 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동생을 주고 저는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해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세인트페인 자체가 퀄리티 대비해서 가성비가 정말 좋기 때문에 따뜻하고 핏도 예쁘고 컬러감도 예쁘고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데일리로 입기도 좋고 좀 예쁘게 코디해서 입고 싶을 때도 네, 문제없이 보온도 짱짱하게 챙기면서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세인트페인 정말 이것도 추천해드려요.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건 M 사이즈인데 좀 저한테 많이 컸고 S 사이즈는 딱 그냥 적당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사이즈도 참고해주세요. 사실 원래 소개하려고 준비했던 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이거! 얘는 지난번에 제가 택배 언박싱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때 잠깐이지만 보여드리고 뭐 살짝 입은 것도 보여드려서 굳이 아웃타홀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로맨틱 크라운 정말 너무 예뻐요. 제가 만약에 코디를 해봤으면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직 코디를 못 해봤어요. 무스탕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 날씨가 워낙 추워서 요거를 코디하고 나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얘는 이제 제가 스페인 가서 입으려고 쟁여놓은 제품이라서 그냥 가볍게만 보여드리고 입은 게 궁금하시다면 택배 언박싱에 잠깐 입은 거 나와요. 그걸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는 바로 이거 제 정말 여왕님 같은 제품. 얘는 아직 뜯지도 않았던 게 지금 날씨에 입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바로 케이프 코트입니다. 진짜 예쁘죠? 바로 질 스튜어트 제품이에요. 질 스튜어트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로망이 정말 많았던 브랜드인데 질 바이 질이나 뭐 질 스튜어트 둘 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질 스튜어트 롱패딩도 유명하지만 저는 딱히 이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 코트도 예쁜 게 있었는데 크게 막 질 스튜어트라서 진짜 예쁘다 이런 게 눈에 띄는 건 없었는데 이 케이프가 정말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제가 바로 찾았던 그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의 케이프 코트였어요. 여기 단추 포인트며 이 카라도 예쁘고 이 뒤에까지 카라도 예쁘고 이쪽에 요것도 예쁘고 그래서 이거를 피팅 딱 해보자마자 진짜 예뻐서 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대가 진짜 꽤 있었거든요. 제가 구매해본 코트 중에 아마 가장 비쌀 거예요. 원래 케이프는 버버리가 좀 유명하긴 한데 버버리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최고야. 너무 예뻐요. 지금 이 베레모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건 이제 제가 날씨가 조금 풀리면 봄에 보여드리거나 스페인이 겨울에 많이 춥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시즌이 지나서 나중에 구매하고 싶은데 못하시거나 하실까봐 일단 오늘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어놓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코디한 거는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케이프의 딱 정석, 가장 예쁜 정석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잘 샀어. 예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다양한 종류의 아우터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구매하려고 하셨던 디자인이나 이런 제품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아우터들이 꼭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 드라이가 망해가지고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썼더니 머리가 더 눌리는 것 같아요. 괜히 썼나봐. 그래서 점점 수습이 안 되는 관계로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잊지 않고 보러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 어떤 아우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아래 댓글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